1853년 7월 2일 이른 아침 일본인 어부 한 명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바다에서 배에 불이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언덕 위로 올라갔다. 점점 다가오는 배를 자세히 보니 일본 배가 아니라 외국 배였다. 그리고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는 화재가 아니라 배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였다. 당시 일본인들에게는 서구의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증기선 역시 생소한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네 척이나 되는 증기선이 해안에 나타났다. 대포로 무장하고 1,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태운 미국 함대는 일본에 개항을 요구했다. 당시 일본은 신비에 쌓인 나라였다. 강력한 도쿠가와 마포는 200년 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하며 서구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해왔다. 그러나 이제 서양인들이 개항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무라이 국가 일본은 신기술로 무장한 서구 열강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비밀의 제국 일본이 개항하기까지의 이야기다. 우리와 접촉하는 모든 일본인들은 외국인에게 일본 국내 정세나 종교에 관한 정보, 정부 기밀을 누출하지 않을 것을 혈서로 맹세한 사람들 뿐이다. 일본에 사는 몇 안 되는 외국인 중 한 명이었던 독일인 의사 잉겔베르트 캠퍼는 이렇게 썼다. 때는 1690년. 서양인들은 일본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야만인으로 여겨졌다. 일본인들은 가능한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을 꽁꽁 닫아거른 일본에서도 단 한 군데 예외가 있었다. 나가사키 항에 있는 네덜란드인 주거 지역이 그곳이었다.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은 외부에서 철통같이 잠긴 일본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는 일본에 있는 상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캠퍼 박사를 파견했다. 또한 캠퍼 박사에겐 일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집 안팎에 깔린 삼엄한 경비는 마치 우리가 범죄자나 첩자가 된 느낌을 주고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쇼군의 인질이 된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이 감옥의 이름은 데지마이다. 데지마의 네덜란드 상인들은 마치 죄수처럼 살았지만 캠퍼 박사는 유럽인으로 드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데지마는 캠퍼 박사의 걸음으로 가로 236보, 세로로 82보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섬이었다. 이곳에는 한 번에 19명 이상 머무는 것과 서양 여성이 기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멀고 낯선 이국 땅에서 상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네덜란드식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일본식 다다미 방에는 높은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고 이부자리 대신 침대를 들여놓았다. 그리고 식사도 들 수 있으면 일식 대신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고집했다. 매춘부를 제외한 그 어떤 일본인도 서양인들과의 비공식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띤 캠퍼 박사는 소수의 일본인들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나는 그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베풀고 필요하면 약도 나눠주었다. 또한 유럽에서 가져온 술을 나눠 마시면서 요즘 이 지역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문제나 일본인들의 종교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다. 호기심을 느낀 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네덜란드인 주거 지역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서양 세계로 향하는 유일한 창이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수되는 모든 정보는 철저한 여과를 거쳐야 했다. 네덜란드 상선이 일본에 도착할 때마다 유럽의 최근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일단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당국에 전해지고 이것이 즉시 번역되어 쇼군에게 전달되는 형식이었죠. 일본의 통치자 쇼군은 외부 세계 소식에 누구보다도 목말라했다. 그는 1년에 한 번씩 서양인들을 성으로 불러들였다. 캠퍼가 일본을 제대로 구경한 건 딱 한 번, 나가사키에서 쇼군이 사는 에도까지 행차했을 때입니다. 에도까지 가는 행차를 통해 캠퍼 박사는 평범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한 달간의 여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행렬이 지날 때마다 다이묘의 행차와 똑같은 예를 갖추었다. 길에는 물을 뿌리고 빗질을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하고 길가에 늘어선 주택에선 사람들이 나와 우리의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일본의 각 지방을 연결하는 대로에는 매일 엄청난 수의 유동인구가 오간다. 특히 1년에 몇 차례는 유럽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의 거리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길이 붐비는 이유는 일본인들의 이동이 작기 때문이다. 캠퍼 박사는 여행자들의 면면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눈에는 사무라이와 다이묘, 상인과 유랑극단의 배우들, 불교 승려와 수녀 같은 복장을 한 여성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비단천으로 머리를 덮고 온몸을 멋지게 장식한다. 각각의 여성은 남성 여행객에게 한 명씩부터 이야기를 건네다가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몇 시간씩 동행하면서 남성을 즐겁게 한다. 일본의 이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행객을 상대로 한 상인의 수도 크게 증가했다. 길가엔 멋진 상점들이 줄지어 있다. 옷감 장사, 약 장사, 책 장사, 유리 공예를 하는 사람. 저마다 큰 소리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또한 상점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여관이 있고 음식점과 술집도 많다. 노점에는 다양한 빛깔과 모양을 자랑하는 과자가 진열돼 있다. 이 과자들은 보기엔 무척 예쁘지만 일단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 여간 고생이 아니다. 치아에 딱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사회의 기생충이라고까지 불리던 상인들은 점차 일본 사회에서 지위를 높여가기 시작했다. 행상으로 성공한 이들은 길가에 상점을 차렸고 이들은 여기서 더 큰 돈을 벌어 도시로 옮겨갔다. 이처럼 캠퍼 박사가 목격한 일본 사회의 변화는 얼마 안 가 일본의 철저한 계층 간 위계 질서를 기초부터 뒤흔들게 된다. 사무라이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인들은 점점 부유해지는 반면 사무라이들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졌지요. 그러니 사회 최고위층인 사무라이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상위 계급인 사무라이는 전체 인구의 10%가 채 안 되었다. 도쿠가와 마쿠 시대 일본에서 사무라이 계급은 세습되었으며 오직 사무라이만이 두 자루의 칼을 지닐 수 있었다. 사무라이 정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주인, 즉 다이묘에 대한 충성과 책임이었다.
상업화 시대가 오래 지속되면서 한때 특혜를 노렸던 사무라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이제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거느리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그나마 상류 계급 사무라이들은 행정직이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무라이들은 자기 신분보다 낮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일명 론인이라 불리는 사무라이 무리들이 새 주인을 찾아 산천을 휘젓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시로 흘러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도시는 바로 에도였고 이것이 오늘날의 도쿄다. 캠퍼 박사는 도쿠가와 막부의 수도인 에도까지 가는 길이었다. 에도에 도착한 그는 마침내 일본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이라는 쇼군을 대면하게 된다. 에도에 도착한 캠퍼 박사 일행은 꼬박 2주간을 격리된 처소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제5대 쇼군인 도쿠가와 스나요시의 성에서 전갈이 왔다. 널찍한 쇼군의 거처에는 긴 복도 양쪽에 미닫이 문으로 열고 닫히는 커다란 방이 늘어서 있었다. 천장과 대들보, 기둥에는 자연의 풍경을 그려넣은 뒤 오치를 하거나 꽃과 나뭇잎, 새 등을 소재로 한 전통 문양을 새기고 금박을 입혀 장식했다. 제5대 쇼군인 도쿠가와 스나요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무라이 교육을 받지 않은 최초의 쇼군이란 점입니다. 아무도 그가 쇼군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아닌 학자로 교육시킨 것입니다. 스나요시의 어머니는 본래 상인의 딸이었다. 그랬던 그녀는 쇼군의 눈에 들면서 신분의 장벽을 넘었고 아들 스나요시는 사무라이와 상인의 덕목을 한몸에 갖추고 자라났다. 그는 쇼군이 되어 일본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스나요시는 주변의 무사들보다 학자들을 대거 배치했고 쇼군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다이묘들은 학문과 예술을 적극 후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전통 문화는 크게 융성하고 발전했다. 스나요시는 사무라이 사회를 변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사무라이 윤리의 일부인 폭력을 사회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릴 적 불교와 유교의 고전을 공부했던 스나요시는 쇼군이 된 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갔다. 스나요시는 쇼군이 되자 사회 하층민들을 보호하는 법을 많이 제정했고 그 중엔 영아 유기 금지법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진보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먹을 게 없으면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일이 많았고 결국엔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나요시는 버려진 아이들을 나라에서 거두고 먹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스나요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특히 극단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부터 원성을 사기 시작했다. 개띠해에 태어난 스나요시는 개를 보호하는 엄한 법을 발표했다. 사무라이들은 저택에 개를 여러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개들은 시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어린이들을 물기 일쑤였지요. 아무도 개를 맡아 키우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쇼군은 집 없는 개를 모아서 기르는 보호소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4만 마리 가까운 개가 몰려들었죠. 물론 그 비용은 다이묘들이 대야 했습니다.
스나요시는 개 쇼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캠퍼 박사는 민심을 이렇게 기록했다. 개들이 죽으면 산으로 가져가 사람 못지않게 예를 갖춰 장사를 지내줘야 한다. 한 번은 어떤 농부가 죽은 개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면서 불평하자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너무 불평하지 말게. 그나마 이만하게 다행이지 나리께서 말띠였으면 어쩔 뻔했나. 캠퍼 박사는 마침내 개 쇼군 스나요시를 아련하게 됐다. 한 달씩이나 걸려 에도에 도착한 후 다시 2주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쇼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캠퍼 박사는 이때 본 것을 상세한 스케치로 남겨두었다. 우린 마침내 쇼군 앞에 섰다. 그는 우리에게 옷을 벗고 춤을 추라고 명령했고 술주정뱅이 흉내를 내거나 엉터리 일본어로 말하기 또는 노래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쇼군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마치 원숭이가 된 듯이 갖가지 재주를 부려야 했다. 쇼군과 독일 의사는 딱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각자가 살아온 세상을 서로에게 소개했다. 캠퍼가 쓴 일본에 관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저술됐다가 네덜란드어, 불어, 러시아어 등으로 번역됐죠.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서양이 알고 있는 일본에 관한 모든 지식은 캠퍼 박사가 쓴 일본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항할 뜻이 전혀 없었다. 국내 정세는 평화로웠으나 경제는 쇠퇴해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특권을 빼앗긴 수천 명의 사무라이들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8세기 초, 인구 100만이 넘는 에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럽의 주요 도시와는 달리 에도 시민들은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에서 안락한 삶을 누렸다. 뿐만 아니라 에도는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융성했다. 동전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은화는 눈처럼 쌓인다. 매일 아침 팔려나가는 생선의 양이 너무도 많아 바다에 물고기 씨가 마르는 게 아닌지 걱정될 정도다. 멀리 보이는 후지산은 지평선에서 장엄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당시 에도 인구의 절반은 자신의 주인인 다이묘를 따라 일본 각지에서 온 사무라이들이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에 사무라이가 달리 할 일은 없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져갔다. 상인층은 점점 부유해져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문화적인 안목도 갖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동경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상류층 사무라이들이었지요. 이 두 계층 사이의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게 됩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시작된 이래 일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건 철저한 신분 제도였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교류를 금지하는 엄격한 법이 조금씩 와해되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하이쿠 모임에는 사무라이와 상인 계급이 모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호칭할 때 성을 부르는 대신 필명을 사용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계급 간의 장벽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활성화된 경제와 평화에 힘입어 에도의 예술계와 유흥가는 큰 호황을 맞았다. 특히 사무라이들이 교육에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고
이 시기 에도의 남성 인구 중 85%는 독서광이라 할 만큼 책에 관심이 많았다. 1800년대 일본에는 120개 이상의 하이코 모임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점 수가 500군데를 헤아렸고 출판 활동도 매우 활발했죠.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에 목말라 했고 재미있는 소설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당대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 중 한 명은 상인 출신의 사이가쿠 이하라였다.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그의 소설은 일본 문학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장르였다. 사이가쿠는 에도 거리를 돌아다니며 문학의 소재를 찾았다. 에도 시내의 매춘부와 거지, 상인에서부터 다이묘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그는 거친 농담과 솔직한 화법으로 작품을 써나갔다. 특히 어설픈 사무라이 흉내를 내는 벼락부자들은 그가 즐겨 다루는 소재였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이 귀족 출신인 줄 알지. 하지만 내 말 잘 듣게. 저기 번쩍이는 옷을 입은 사람 보이나? 저자는 악요를 만드는 사람이라네. 하지만 저 옷차림만 봐서는 권세 있는 집안 출신 같지 않은가. 듣자 하니 벌써 집을 전당 잡혔다더군. 귀쟁이들이 이미 재판을 걸었다던데 저렇게 버젓이 돌아다니다니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야. 에도에서 벌이는 밤의 여흥엔 가부키 공연 관람이 빠지지 않았다. 가부키 역시 에도 사람들에게 가부키 배우들은 요즘으로 치자면 할리우드 스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부키 팬들은 인기 배우가 그려진 나무 조각을 수집하곤 했지요. 이것은 단지 수집에 그치지 않고 배우들이 무대에서 입은 의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인기 배우가 입고 나온 의상이 에도의 최신 유행을 주도하곤 했지요. 평화와 안정 속에서 예술이 활짝 꽃피게 된 도쿠가와 막부 시대. 그러나 점차 쌓여가는 사무라이 계층의 불만은 쇼군의 통치에 큰 위협이 된다. 에도의 고급 창부들은 교묘히 여민 붉은 비단 옷 사이로 흰 피부를 살짝 드러낸다. 이 광경을 목격한 남성들은 이성을 잃고 창부들과 하룻밤을 보내는데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다. 하지만 그만한 돈을 낼 수 있는 남성은 극소수에 있고 돈 없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다. 에도의 유곽지역 요시와라에는 3천 명이 넘는 창부와 게이샤가 활동하고 있었다. 요시와라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공창지역이었는데 혈기왕성한 남성 인구를 통제하는 데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가뜩이나 할 일도 없는 데다 타양살에 지친 사무라이들은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유곽에 갖다 바치는 일이 많았다. 요시와라는 에도 남성들에게 꿈의 지대였습니다. 그곳엔 상상 가능한 모든 꿈과 환상, 낭만이 있었지요. 그리고 할리우드식 스타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유명인들도 있었습니다.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요시와라는 하나의 독립된 도시였다. 이곳엔 서양인들의 출입이 원천 봉쇄됐다. 게이샤와 창부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예능인이라 할 수 있는 게이샤는 성관계가 아닌 노래와 악기 연주, 춤 등의 재능으로 남성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창부는 손님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대화 상대가 되어줌으로써 기쁨을 주는 존재였지요.
요시와라의 창부들은 최상위급 고급 매춘부들이었다. 당시 에도에는 불법 사창가가 흔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비용도 매우 저렴했지요. 그러나 남성들이 굳이 요시와라를 찾은 이유는 그곳이 매우 특별하고 명성이 자자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와라의 게이샤와 창부들은 주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이곳에 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예법과 미적 감각을 갖추게 된다. 이들은 최근 공연된 연극에서부터 정치에 관한 관심사까지 어떤 주제의 대화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창부와 남성 고객들은 찻집에서 먼저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에도의 찻집은 같은 시기 런던의 커피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장안의 멋쟁이들이 보이는 사교의 중심지였다. 요시와라의 창부들은 고객보다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요시와라를 찾고자 하는 남성은 6달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치지요. 그곳은 기분 내킨다고 즉흥적으로 들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입고 갈 옷부터 세심하게 골라야 합니다.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거절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죠. 따라서 남성들은 창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명의 창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다른 여성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여성을 만나다 들키면 주변의 창부들이 모두 나와 남성에게 지독한 모욕을 주었지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여성이 입는 붉은 기모노를 입혀서 웃음거리를 만드는 일도 흔했습니다. 이렇듯 요시와라는 특유의 관습과 예술, 복식, 언어를 발달시켜갔다. 그곳은 살기 힘든 일반 세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별천지였다. 한편 요시와라 성벽 밖의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다. 사무라이들은 매일 수련을 했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는 무술을 써먹을 데가 없었다. 요즘 사무라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여자와 술, 가부키와 배우들 뿐이다. 창과 금술은 개인적인 폭술을 할 때만 써먹는 수단이 된 지 오래고 사격술과 궁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술은 행사가 있을 때만 필요한 기술이 됐다. 가스 코키치란 사무라이가 있었다. 요시와라를 자주 드나들던 그는 수입이 충분치 못한 게 늘 불만이었다. 나는 21살의 무일푼이었다. 칼을 팔아치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이제 내 몸에 걸친 옷까지만 남았을 뿐 나는 이 세상 시름을 잊기 위해 요시와라에 갔다. 당시 일본에는 기존 사회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젊은 사무라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상한 복장을 하고 머리를 박박 밀어서 반항심을 표출했습니다. 가스코키치처럼 일거리가 없어 궁핍한 처지에 몰린 젊은이들은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도둑질을 일삼거나 강도로 돌변하는 일이 흔했다. 우리가 신사에 들어서자 날카로운 인상을 한 녀석들 두세 명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내 친구가 녀석들 중 하나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자 20명 정도 되는 사내들이 긴 창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둘러쌌다. 그리고 대문 밖에는 또 다른 30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우린 4대 50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가스 코키치 같은 젊은이들에게 사무라이의 명예 따위는 잊혀진 지 오래였다. 18세기 중반 대부분의 사무라이들은 요시와라를 드나들 수 없을 만큼 빈곤해졌다.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활락의 도시 요시와라도 점차 쇠퇴해갔다.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요시와라의 콧대도 점점 사라져갔고 결국엔 명예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돈의 노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포주들은 돈벌이에 급급해 매춘부들을 혹사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병든 매춘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죽은 매춘부는 행여병자들을 묻는 구덩이에 내다버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외로운 내 신세, 뿌리 뽑힌 잡초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다 물에 실려 어디로 떠내려갈꼬. 견고하던 사무라이의 세계도 점차 허물어지고 있었다. 한편 일본 학자들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가운데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만 갔다. 나는 단 한 글자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의 뼈와 근육을 그린 그림 역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일본 의사 스기타 겐바쿠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져온 해부학 책의 사파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가 공부한 한의학 책에서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네덜란드 상인들이 한두 권씩 들여오기 시작한 서양 서적은 일본 과학자들과 의사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스기타 겐바쿠는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일본 최초의 해부를 실시한 인물입니다. 시체는 50살 정도 된 여자 사형수의 것이었다. 백정은 신체의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각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름이 없는 부위도 다수 있었다. 해부한 시신을 네덜란드 의학 서적에서 본 것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다. 스기타 겐바쿠와 동료 의사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인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해왔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들은 의학서적을 번역하기 위해 네덜란드어 공부를 시작했다. 우리는 당장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하루에 10줄 정도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2, 3년간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모든 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기쁨은 마치 사탕처럼 달콤했다. 1774년 효고는 스기타 겐바쿠에게 의학서적을 출판하도록 허가를 내주어 일본 의사들이 서양 의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학 서적을 필두로 네덜란드에 대한 학문적 관심, 즉 랑가쿠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본래 랑가쿠는 의학 분야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일본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서양 의술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랑가쿠 열풍이 크게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네덜란드 말을 배우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들의 관심은 천문학, 화학 등의 다른 분야로 옮겨갔습니다. 잉겔베르트 캠퍼 박사가 일본에 발을 디딘 지 100년.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마침내 일본 내부에서 개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일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양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것만큼이나 서양의 영향은 무조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최근 일어나기 시작한 몹쓸 유행 중에 하나가 바로 네덜란드 배우기다. 랑가쿠에 심취한 사람들은 몇몇 신기한 물건과 서양 의술에 현혹돼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무지한 백성들이 외국 문물을 분별 없이 받아들여 개나 양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단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다음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일본은 그야말로 야만인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인체로 치자면 하급기관인 발과 다리에 해당되는 천한 서양 야만인들이 지금 다른 나라를 마구 짓밟으며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저들은 사악한 눈과 절뚝거리는 발로 감히 고귀한 국가들을 유린하려 하고 있다. 이 얼마나 오만한 행동인가. 일본은 200년 넘게 서양인들을 완벽하게 견제해왔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자 서구 세계는 다시 일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3면에서 전략적 위협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북쪽의 러시아였고 둘째는 남쪽의 영국이었으며 셋째는 동쪽의 미국이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신생국가 미국이 강력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시 서양에는 일본의 석탄 매장량이 엄청나며 고래가 많이 잡힌다고 알려져 있었다. 고래 기름은 당시 미국 산업의 필수적인 윤활유로서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북대서양의 자원이 고갈되자 미국은 일본으로 눈을 돌렸다. 빗장을 걸어 잠근 일본이 개방되기만 한다면 고래잡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큰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거대한 흰 고래를 소재로 부루의 명작을 남긴 허먼 멜빌은 이렇게 썼다. 1851년 모비딕이 출판되던 해 미국은 일본에 개항 압력을 넣을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일본의 통치자들은 날로 거세지는 개항 압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막부 지도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번역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서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가 하면은 지도와 사전 등을 번역하고 전문가를 양성했습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위협이 목전에 닥쳤다면서 전력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는 한시바삐의 전함을 만들어 우리 앞바다를 침략한 야만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일본이 서구 열강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본의 무기는 200년 전 쇄국 정책을 시작할 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선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 그러던 1853년 7월 2일 이른 아침 한 어부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바다에 떠있는 배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언덕으로 올라가 보았다. 배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의 형체를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자 그것이 일본 배가 아니라 외국 선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검은 연기는 불이 아니라 배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였다. 일본 해안에 나타난 증기선은 일본인들이 보았던 그 어떤 선박보다도 컸다. 일본인들은 이 배를 검은 악마의 배란 뜻에서 구로푸네라 불렀다. 배에는 60대의 대포와 1,000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승선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 전용인 나가사키 항에 닻을 내리지 않고 효군이 살고 있는 에도 앞바다로 곧장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쇼고는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많은 이들은 외국 함대가 코앞에 들이닥친 데서 온 정신적 충격 때문이라고 했다. 조정 참모들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급해진 막부 지도자들은 경비선을 내보내 미국 함정을 에워싸게 했다. 이윽고 일본 측 대표가 나서 미국인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지만 미국 함장 페리는 이를 무시했다. 일본인들은 미국 함대가 공격 진영을 갖추는 걸 보고 경악했다. 페리는 발사 준비를 갖추라 명한 뒤 무트로 내려왔다. 페리 제독은 일본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그가 미국 함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올 때 일본은 미국의 개항 요구에 응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력으로 일본을 점령하겠다는 으름장도 있지 않았다. 페리 제독은 이듬해 봄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함대를 이끌고 에도를 떠났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다. 우리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저들이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악물고 모욕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야만인들이 돌아가자 한 사내가 칼을 빼들더니 저들의 지도자 페리의 초상화를 난도질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페리 제독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페리를 악마로 표현한 그림이나 미국 배에서 불길을 내뿜는 그림 등은 일본인들이 품었던 막연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페리 제독을 비롯해 그가 몰고 온 배에 대한 동경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미국의 신기술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쇼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새로운 쇼군은 개항 압력을 감당할 만큼 강인한 인물이 아니었다. 결국 쇼군은 일본 전역의 다이묘들을 모아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미국의 개항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의견 수렴 자체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쇼군은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남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이묘들에게 좋은 수가 없냐고 의견을 구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대응책이 나오는데 첫째는 개항을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비록 미국인들이 도덕과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긴 하나 지금으로서는 이들과 교류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야만인들을 물리치자는 것이었지요. 미국인들은 우리 일본을 차지하려고 온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대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정이 갑론을박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쇼군은 우유부단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결국 타협과 절충안만이 난무하게 되고 일본 해안에는 미숙한 방어선이 구축된다. 그러던 이듬해 2월 페리 제독이 약속보다 일찍 들이닥쳤다. 이번엔 보다 분명한 세력 과시를 위해 지난번에 두 배나 되는 함대와 선원을 이끌고 왔다. 이제 일본인들에겐 외국인을 물리칠 방법도 쇄국 정책을 사수할 방법도 없었다. 오직 협상만이 살 길이었다. 페리 제독이 하선하자마자 시작된 협상은 그 후 밤낮으로 23일간이나 계속됐다. 이 협상의 결과 맺게 된 조약은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 실리를 챙긴 타협안이었다.
페리 제독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과 미국의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쇼군 역시 개항과 교류에 있어 일본이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목표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조약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쇼군은 큰 연회를 베풀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에서 사업상 협상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의례가 되었다. 행사는 스모 선수들이 나와 힘자랑을 하는 걸로 시작된다. 첫 번째 스모 선수는 페리 제독에게 배를 힘껏 쳐보라고 주문했고 또 다른 스모 선수는 양팔에 무거운 쌀가마를 들어보였다. 페리는 담요로 샴페인과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각가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들이 난생 처음 보는 전신기와 카메라 그리고 증기기관차의 4분의 1 모형도 있었다. 일본 기술자들은 재빨리 이 물건들을 분석해 복제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조약이 맺어졌다. 일본은 얼마 안 가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와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듯 서양의 개항 요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마쿠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사무라이 계급이 일본 사회를 통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이 개항한 지 10년도 안 돼 사무라이 계급은 완전히 와해됐다. 그러나 사무라이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일본 문화에 깊이 각인돼 있다. 1868년 제15대 쇼군이 하야했다. 이로써 265년간 지속되어오던 도쿠가와 집안의 에도 막부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고 그와 함께 일본은 본격적인 근대로 접어들었다.